안녕하세요. 순진의 다육입니다. 지금 요 아이들 제가 다둥이 다육 이벤트에서 당첨이 돼서 받아온 아이 이렇게 이쁘게 선물을 주신 다둥이 다육님이 선물 주신 요 아이들 집을 마련해 주려고 하는데요. 요 아이들 집을 마련해 주기 전에 일단 흙을 좀 비벼볼까 해요. 흙 배합 비율은요, 분갈이토 1.5, 그 다음에 난석 1.5, 펄라이트 1,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제가 만든 퇴비 1, 이렇게 해서 비벼보겠습니다. 퇴비를 좀 넣고요. 이 안에 보니까 뭐 멸치 껍데기니 뭐 이런 게, 멸치 껍데기는 발효돼서 갈아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남아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 아이들 꺼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배합토가 비벼졌고요. 지금 그 중에 이 화이트 그린이는 제가 흙갈이를 해줬습니다. 지금 들어있던 이 사각분, 이 풀분은 그냥 사용하고요. 흙만 교체해서 넣어줬습니다. 지금 자세히 보시면 이 아이가 이렇게 얼굴이 두 개예요. 이 조그만 아이가 분지가 돼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두 개랍니다. 기특하네요, 아주. 그리고 다른 아이들은 이제 분갈이를 하기 위해서 꺼내봤더니 뿌리가 길어요. 그래서 이렇게 뿌리를 정리를 해줬습니다. 이 아이도 그렇고요. 홍미인도 조금 잘라주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뿌리를 내리려고 힘을 쓰면서 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짧은 것이 좋아요. 그래서 새로 뿌리가 내리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 다음에 요 아이는 뭐 그닥 길지가 않아서 그냥 이렇게 어저께 풀어줬는데 옆에다가 한번 심어줘 볼 텐데요. 가지가 좀 많이 마르기는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준비가 됐고요. 이 아이들을 제가 이 풀분 두 개와 요 아이들을 쓰려고 하는데요. 여기에다는 이제 얘가 깊은 아이니까 하나는 이렇게 홍미인, 또 하나는 베이비 핑거 이렇게 해서 넣어줄 거고요. 이 아이들은 이렇게 창종이는 사각분이 좀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도 이렇게 심어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베이비 핑거 먼저 해보겠습니다. 베이비 핑거는 이 옥색 도자기 분에다가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난석 중립을 배수로 깔아줄 건데요. 먼지가 바싹 마르니까 또 먼지가 나기 시작하네요. 여기 흙에는 이제 제가 만든 그 천연 비료를 넣어줘서 영양이 듬뿍 할 것이라고 제가 믿습니다. 이 아이가 뿌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요. 심는 데는 그닥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군생으로 되어 있는 아이들은 심기가 쉬워요. 따로따로 합식하는 게 어렵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계절이 그 건기, 우리나라는 건기이기 때문에 흙비율을 조금 많이 했고요. 떨어졌나요? 이렇게 이 아이도 여기에다가 심어주겠습니다. 자기가 빠진 꼭 부분이에요.
멋지네요, 아주. 그리고 이제 하이드로볼로 마감을 해줄게요. 가해를 한번 눌러주겠습니다. 이렇게 대립힌 거는 동가리로 마쳤고요. 그 다음에 홍미인 해보겠습니다. 홍미인도 중립난서. 지금 난석을 많이 넣게 돼요. 얘가 화분이 깊어가지고 뿌리가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좀 이렇게 펼쳐서 허구이죠. 흔들리긴 하죠. 이렇게 하고 하이드로블로 덮어주면 아이들이 흔들리지 않고 약간만 빼주겠습니다. 이렇게 홍미인도 마쳤고요. 베리핀 거도 네임택 붙여주고요. 떨어진 거는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착륜인데요. 착륜은 사각분에다 하니까 애들이 멋있더라고요. 이 아이는 분이 깊어서 대립난석 올려주고요. 빠지니까 중립난석을 조금 더 덮어줍니다. 흙을 올려줍니다. 소울엔 이 아이는 지금 물이 엄청 많이 고파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얼른 분갈이를 하고 며칠 있다가 물을 좀 한번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소울은 뿌리를 펴서 이렇게 사방팔방 이렇게 딱 펴가지고 이 아이를 이렇게 올려놓고 그 위로 흙을 덮습니다. 하고 이 아이도 좀 두드려 줄까요?
마감 하이드라고요. 제가 이 소울에는 제 이벤트 때 선물로 나갔던 애라서 사실은 좀 갖고 싶었거든요. 제가 이뻐서 샀겠죠, 샀을 때. 그래서 참 갖고 싶었는데 제가 살 그 당시에 얘가 가격이 만만치가 않았었어요. 그리고 내가 그때는 좀 많이 비싸게 샀고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제가 갔던 그 농장이 가격이 싸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비싸게 주고 샀는데 그래서 나는 내 것도 챙기지 못했는데 이렇게 이쁜 아이를 제가 못 가졌답니다. 아쉬웠어요. 다음 이제 파멜라를 할 텐데요. 파멜라도 대립 면석 좀 깔아주고요. 중립으로 구멍으로 빠질 걸 생각해서 덮어주고요. 자, 속을 깔아줍니다. 얘도 뿌리가 발달한 애라서 뿌리를 좀 이렇게 펼쳐서 이렇게 펼쳐서 이대로 올려놓고 흙을 덮어줍니다. 뿌리 안쪽까지 흙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고요. 가위를 좀 눌러줬습니다. 얘를 두드리려고 하니까 카메라가 너무 흔들려서 그냥 손으로 좀 눌러줬습니다. 그리고 복토는 하이드러블로 다둥이 다행님이 주신 아이들이 분갈이가 맞춰졌어요. 이렇게 화이트 그린이 소울에 아니 파멜라 소울에 베이비 핑거 홍미 이렇게 이렇게 이쁜 아이들을 분갈이 해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릴 게 있는데요. 잠시 후에 바로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는 아이들이 뭐냐 하면 EM 활성애. 제가 이거는 이제 제가 구입을 한 거고요. 이 아이도 같은 EM 활성애인데 이 아이는 동사무소에서 받아온 아이예요. 가을이 되면서 EM들이 활동을 안 하더라. 그리고 이 아이들은 저기 생명이 그게 오래 걸리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받으면 빨리빨리 써야 하고요. 동사무소 건 유난히 더 짧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약하고. 그리고 지금 이 아이는 제가 이제 구입한 건데 이 아이는 유효기간이 제조일로부터 6개월 해가지고 이제 6개월로 되어 있는데 6개월 동안 쓰는데 이 아이는 제가 100:1 뭐 어떤 거는 500:1로 섞어서 쓰기도 하거든요. 연면 시비 할 때는 500:1로 쓰고요. 제가
보통은 이제 옆면 시비 할 때 500대 1로 쓰기는 하나, 보통은 그냥 100대 1 해가지고 여기다가 다 이렇게 뿌려줘요. 이게 지금 왔는데, 제가 이걸 구입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 앞으로 동사무소에서 이 아이 공급을 중단하기 때문에, 이 아이를 중단하게 되면 집안 이걸로 집안 청소도 하고 소독도 하고 다 하는데, 이 아이들한테도 분무해주면 벌레들도 끼지 않고 좋은 장점들이 많아요. 그래서 EM을 쓰고 있는데, 이 아이는 이제 동사무소에서 더 이상은 이제 나오지 않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10월달인가 11월달부터는 이제 공급 중단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봄에 4월달인가 5월달부터 제가 쓴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겨울 동안 쓰려고 제가 이 아이를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이거는 처음부터 제가 EM을 쓰면서, 그 제 영상에 보면 다 그렇게 EM을 뿌려주는 영상인데요. 나중에 안 뿌린 거는 이제 흙에다 제가 섞어줘서 이제 안 뿌린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쓰면은 굉장히 좋아요. 집안도 깨끗해지고, 천연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무슨 그 벌레 퇴치제 같은 거를 안 써도 되고 하니까. 심한 경우는 이제 벌레 퇴치제를 써주는데, 제가 이거를 안 쓰고 그 필리핀에 가 있는 2주 이후에 안 썼던 이제 까치벌레가 생기고 해서, 그건 이제 벌레 퇴치제를 제가 썼는데요. 벌레 퇴치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 이제 다 써서 주문도 해놨지만, 아무튼 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벌레 퇴치도 해주지만 비료예요. 비료로서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유용 미생물 활성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진짜 좋은 아이예요. EM 진짜 좋은 거예요. 제가 EM 찬양론자입니다. 여러분들 EM을 쓰세요. 네. 제가 이제 이렇게 EM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다둥이 다둥이 해주신 소울앤 파멜라 홍미 베이비 핑거 화이트 그린이 이렇게 아이들 분갈이를 해줬습니다. 새 집에 들어간 아이들이 어떻게 보기에 좋은가요? 오늘 날씨가 엄청 덥네요. 시끄러울까봐 베란다 문을 닫고서 촬영을 하니까 엄청 덥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승진의 나유기였습니다. 빠이.